니코 GR3 펌웨어 1.1 업데이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1.1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두운 곳 로우 콘트라스트에서 AF 기능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AF가 상당히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1.0 버전에서 나타나던 이런 버그였던 것 같은데, 1.1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를 꼭 펌웨어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미지 싱크 연결 대응에서 이미지 싱크 2.0.4 버전에 사용할 것, 그 다음에 버전 사용 시에 무선 랜 연결을 통해서만 이미지 보기 및 이미지 전송만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서, 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펌웨어 파일을 가장 상단, 여기 리코 폴더에 있는 여기 가장 상단에 이걸 복사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일단은 버전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카메라 전원을 켜고요.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설정에 기기 정보를 선택을 하고, 카메라 버전은 옵션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메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카메라 전원을 킵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 문구에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OK 버튼을 누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시작이 되고 업데이트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업데이트가 상당히 빨리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완료 표시가 됩니다. 전원을 켜고 메뉴를 눌러서 설정에서 와이파이 켜짐 통풍 청구 이제 연결되고요. 다시 나온다. 와, RAW 나오네. 오 DNG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송도 되고.